좀 닮고 싶은. 닮고 싶은? 전현무 씨. 현무형. 예, 네, 1977년 11월 7일. 이거 결혼하겠죠? 아, 닮고 싶어, 솔직히. 결혼과 이제. 운이라든지 이런 거. 좀 봐줘보세요. 나는 솔직히 이 말이 먼저 나와요. 네가 잘난 거는 알아. 근데 네 위에 잘난 사람 많어. 아, 그래요? 어, 자기에 대한 자기애, 뭐 프라이드 이런 게 굉장히 애착이 넘칠 정도로 흘러요. 오.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, 내 어떤 기준에 맞아야지 결혼 생각도 있어질 거예요. 생각은 있어요. 늘 있어. 늘 있으신 양반이야. 허나 고르고 골라야죠. 요 스타일이라면, 요 직성이라면 고르고. 왜냐면은 그거 같아. 그 왜 왕의 중전이 들어올 때 무슨 뭐 첩지가 들어가고 뭐 위에다가 그릇을 올려가지고서는 뭘 걸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. 그게 사주. 아, 여자 고를 때 엄청 따진다? 어.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한 게 있어. 예를 들자면은 잠자리도 맞아야 돼. 아, 그래요? 어, 잠자리도 맞아야 되고. 근데 네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으로 맞아야 돼. 맞아야지. 그것도 조금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좋고. 그리고 똑똑해야 돼. 조금 머리 비어있고 백치미가 있다던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굉장히 본인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보다 더 똑똑했으면 좋겠지, 덜 똑똑한 건 싫어. 그리고 나보다 더 똑똑하면 또 안 된대, 지금 나오는 말이. 아, 왜냐? 나보다는 안 돼. 뭐든지 위에 있으면 안 돼. 자기가 똑똑해야 된다. 어, 내가 더. 뭐든지 내가 더. 결혼 운은 확실히 있는 거죠? 어, 있는 거죠. 지금도 생각이 있으신 듯 보여요.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누구를 어떻게 고르냐, 결국은 이게 무슨 꼭 그거 같다? 초이스? 결혼을 누구를 지금 초이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보여요. 나쁜 남자네. 나쁜 남자라고 보면 나쁜 남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양아치 같이 나쁜 남자는 아니야. 막 진짜 나 양아치야 이런. 막 개새들 같이 진짜 막 뒤에서 뭐 진짜 헛짓거리하고. 근데 딱 한 개를 가면은 아, 이 사람이다 하면은 직진. 올인하는 스타일이구나. 금사빠인가요? 금사빠? 아니야.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, 그분은. 그 숫자적인 계산기 말고 자기의 기준에 합하는 그런 계산기가 있어요. 그걸 좀 두들겨 보고 수준이 조금 그래도 나와 만날 수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만나시는 분인 것 같아. 네, 알겠습니다. 아, 현무 형 닮고 싶다, 씨.